뭘 본 거지? 뭐야? 아이고, 얼굴 왜 이리 부었어? 나는 나 언제 나 보이지도 않잖아. 아니 근데 그 정도 누구세요? 방금 호빵맨 아니냐? 누구세요? 지금 겨드랑이에 샴푸 심있어가지고 만세하면은 절단 나거든요? 오늘 이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자고 올랐는데 아토피가 다시 돌려있어요. 근데 어쩔 수 없다. 근데 뭐 때문인지 원인을 모르겠네? 그러니까 기분 안 좋아져서 안 나갈래. 괜찮아, 그럼 내가 저... 김어지. 근데 우리가 일본인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? 아, 네가 너무 한국인처럼 생겼나? 누가 봐도 한국이야. 옷 입는 것부터가 한국인. 저희는 지금 내가 마이 버스 터미널로 가서 아다이야 갑니다. 아타야 가서 69쇼 재밌을 것 같아요. 그거 보려고 사실 태국 왔어. 사람들이 볼 딱 보고 막 남사 슬럽슬 아니 거기 하태쇼도 한다는데? 합법은 맞지? 그게 불법적으로 열리는 공연 아니야. 근데 태국인들은 못 들어간. 그리고 또 앞자리에 한국인 앉으면 무대로 데려가 준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들이 손들게 시키려고요. 가다가 갑자기 차가 퍼졌다? 진짜 큰일 났다. 에어컨 안 나온다. 살려주세요. 어떡해? 거의 다 왔어. 꿀장갑. 오, 쉿. 차가 막 덜덜덜덜덜덜. 기사님 탈 줘. 근데 너무 더워 갑자기. 어떡해. 어, 차를 미시고 계시는데요? 야, 너도 내려서 같이 밀어라. 도로 한번 못 봐서 어떡해. 간다. 누가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뒤에 밀어가고 계시는데? 우와 힘쓰다. 띠용띠. 너네 이 상황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구나. 나 너무 재밌어. 아, 저 아이도 뭐 내려서 딴 거 타면 되니까 심각하진 않는데. 어, 오 걸렸다. 일단은 저희 내려가지고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. 큐. 차 어떡해. 안녕 차야. 아, 我们可以拉一个小给个麦呢。那OK，好，很棒了。我做了一个麦。어, 감사합니다. 아, 땡큐. 택시를 탔어요. 나라 돌아갑니다. 중간에 차 퍼졌는데 열기가 확 올라오니까 얼굴이 개 뜨거운 거야. 아 진짜? 어, 나 지금 얼굴 화상이 본 것 같아. 뜨거워. 야 별로 사람 많지 않은데? 하타야 여기로 가라 했어. 여기 맞지?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익스체인지를 하고 한 10만 원 정도만 일단은 하고 나머지 돈들을 들고 있고 여기 환율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밥 먹을 거예요. 배고 죽을 거 같다고. 시원한 데서 밥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. 저희는 힘들어. 아 괜찮아. 드디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배고파. 요거 하나랑 오빠의 덮밥 하나랑 NTS 사서 같이 먹을 거예요. 저희는 이제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없다. 빨리 먹어야지. 빨리 먹어야지. 자 푸파 간다. 전투 3부금 틀어라. 버스를 어떻게든 타고 원래 타려던 걸 타려고 했는데 2시에 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탈 수 있는 걸 탔어요. 아, 에어컨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. 아까 거기 플라자에서 산 것들 먹어볼 거예요. 예뻐 마오레라 영광이거든. 여기 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 앉다니. 오 쎄 대부분 달라. 여기 온다고. 하이 헬로우. 퓨즌 도착입니다. 너무 더워. 일단 그럼 가볼까요? 여기 이제 애프터 눈티를 먹으러 왔는데 애프터 눈티 먹기 전에 눈을 못 뜨겠대요. 아 미쳤냐고. 아, 와 버스 의외로 괜찮았다. 아 그냥 나 편하고 사실 어, 택시나 다름이 없었어. 안에서 잘 잤다. 그러니까 나는 은결이의 태평양 같은 어깨가 너무 넓어서 어깨를 쭈그리고 있느라 이쪽 어깨가 좀 아팠어요. 옆에 중국인이랑 친구 먹었어요. 근데 은결이가 내가 NTS 하나 줄까 하니까 안 먹는다 했어요. 니 추방 옌다오니 번가오싱. 무슨 말이야 그게? 만나서 반갑다고. 어? 시원해? 마마, is there crispy cream? 그럼 라떼 먹을까? 난 아메리카노. 그럼 나는 자스민티 먹을까? 아니면 피치티 먹을까? 피치티. 그럼 난 자스민티. 지금 여기 왔는데요. 밖에 바다도 보이고 너무 예뻐. 야, 여기 전망 너무 좋다, 맞지? 시원해 스타일이다. 드디어 음료가 먼저 나왔습니다. 오, 영부인 같노. 저는 자스민을 시켰는데요. 자스민 좀 맛대. 어때? 맛있지? 아니야? 아카시아 꽃만. 맞지, 그 맛이 맛있는 거야. 근데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시원한 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. 한 5시 10분, 20분쯤 출발하자. 와 여기 바다 전망 진짜 너무 예쁘다. 아 여기 올라오니까 16층인 게 실감이 나네. 그리고 여기 서핑보드 엄청 많이 타시네. 아주 좋아요. 가입시다.
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있는 동안 나온 애프터눈티. 어때요? 맛있겠다? 원래 이거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없어가지고 설명 안 해주시고 갔나 보다. 토개피 임니? 오이. 오케이. 맛있어? 하나씩 먹어서 맵밋한 없음. 생긴 대로 맛있다. 맛있겠어. 품위를 지키라 했지 내가. 니 왜 역태생함? 좀 심한데?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먹고 올까요? 내가 먹고 싶은 제일 맛있는 거 마지막에 먹어버리기. 밑에 재밌는 거 있나 보러 왔습니다. 똥파리랑 함께 아이스크림 먹방하고 있는데. 꾹꾹한 팥다리가 나왔어요. 맛있겠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자 그럼 먹어봅시다. 69쇼 보러 왔습니다. 저 어디로 보러 가는지 물어보고 있답니다. 어... 왜 저렇게 커? 야 기대되지 않습니까? 기대가 아, 됩니다. 좋아요. 나는 합체쇼가 제일 기대가 됩니다. 아 진짜 합체한데. 우리가 이런 걸 봐도 될까? 내 마음의 작은 결이가. 맨날 야동 보면서. 화면으로 보는 거랑 누구로 보는 거랑은 다르지. 그러니까 아 너무 신기해요. 야 나 두근두근 거려서 어떡하지?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. 드디어 봅니다. 여권 검사함. 그리고 핸드폰도 다 맡겨야 돼. 우리 핸드폰 뺏긴다. 지금 저 글쎄 못 채워서 좀 당황한결.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에요. 제가 썰 풀어드릴게요. 뭘 본 거지? 와 진짜 레전드. 개이 저희 다 해버렸다. 아니 일단은요. 그냥 진짜 다 하더라. 근데 예쁜 언니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중간에 끌려갈 뻔했는데 저 뭔가 좀 찌름해가지고 안 한다 했거든요. 근데 저 대신에 끌려갔던 남자분이 갑자기 불 딱 꺼지고 켜지더니 불 딱 벗은 채로 어떤 나체 여성분과 좋다. 와 대박이다.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. 안 끌려가길 잘한 것 같아. 나도 아니, 끌려갔으면 솔직히 난 그럼 바람이었다 생각. 아니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갈라 하는 거예요. 제발 데리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. 와 그게 뭐 어느 정도 터치나 하고 끝나겠거니 했는데 진짜 그 여성분이 와... 와 근데 너무 재밌다. 암튼 그렇습니다. 이제 저희는 나 충격이 안 가시네. 나 본 거 처음이야. 나도 쇼가 야하다기보다는 진짜 재밌다 신기하다였어. 저 충격 그 자체. 일단 그러면 여러분 도착해봐요. 안녕. 버스 탑승 완료했습니다. 올 때 버스 탔을 때는 이 자리에 막 사람들 앉아있고 버스 좌석을 지정했는데 마음대로 안 떨어져서 이번에 먼저 와서 앉았습니다. 아, 사람들이 이 버스를 타라고 할 때 이유가 있네요. 가격은 이 버스가 제일 싼데 버스 안 내부는 제일 좋아요. 방콕에서 파타야, 파타야에서 방콕 갈 때는 파란색 버스를 타십시오. 진짜 무조건 파란색인 것 같아요. 그 택시 탈 필요 없이 그냥 버스 타고도 갈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나 시간이 비슷비슷해서. 그러면 여러분 도착했습니다.